NAILY입니다. 요즘 인기리에 상영되고 있는 어벤져스 영화들 다들 보셨나요? 자, 오늘 네일 컬렉션 주제는 바로 이 어벤져스의 캐릭터 네일 아트입니다. 어벤져스 캐릭터 네일 하시면 대부분 아주 귀엽고 그런 발랄한 캐릭터 느낌으로 많이들 표현하시는데요. 저는 이 캐릭터들을 조금 실사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제 옆에 나와 있는 네일리 기계를 이용해서 네일 아트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벤져스 캐릭터는 제가 먼저 자 여기 보이시는 USB에 담아왔어요. 자, USB를 네일리 본체 옆에 꽂아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USB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USB 안에 담아져 있는 어벤져스 캐릭터들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 캐릭터들을 이용해서 프린팅을 할 거고요. 자, 오늘은 아이언맨 프린팅 하는 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사전 작업이랑 베이스 젤을 먼저 다 바르고 큐어링을 마친 상태고요. 프린팅의 발색을 위해서 저는 화이트 젤로 바탕을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컷 했고요. 큐어링 할게요. 자, 1차적으로 큐어링 완성되셨으면 투콧 들어갈게요. 큐어링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탑젤을 얇게 손톱 표면에 발라주세요. 자, 큐어링 하겠습니다. 자, 탑젤이 큐어링이 됐으면 끈적이는 표면을 젤 클렌저로 깨끗하게 닦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프린팅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 스페셜 코트. 자, 스페셜 코트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라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네일 드라이어에서 30초간 건조시키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해서 아이언맨 얼굴이 프린팅이 됐고요. 네일 드라이어에서 1분에서 한 3분 정도 잉크를 바짝 말려주신 후에 자 이제 탑젤을 덮으시면 되는데요. 저는 탑젤을 바르기 전에 약간 액자 느낌의 테두리를 먼저 그리고 파츠로 좀 장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하얀 테두리를 그었고요. 큐어링 할게요. 여기 중앙 부분에 탑젤을 살짝 발라주시고요. 자, 이건 메탈 파츠. 메탈 파츠 이용해서 저는 이 윗부분에다가 그 아이언맨의 그 심장 있잖아요. 그거를 좀 표현해 볼게요. 자, 심장은 우리가 사랑하는 스와로브스키로. 스와로브스키 스톤으로 이렇게 자, 큐어링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탑젤을 발라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언맨 캐릭터가 완성이 됐고요. 저는 지금 손톱에 각자 5명의 캐릭터를 모두 인쇄를 했어요. 근데 이거 이제 하시는 여러분들은 뭐 하나 마음에 드는 캐릭터 하나를 중심에 두고 나머지는 그 캐릭터와 어울리는 서브 디자인을 만드시면 아주 예쁘겠죠? 자, 오늘 어떻게 네일리 프린팅 재밌게 보셨나요? 자, 다음화에 다시 만나요.